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히로시마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 원폭 피해자들을 동포를 만나셨는데 제가 짧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동영상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을 마치도록. 동포들이 원자탄에 피폭을 당할 때 우리는 시민 상태였고 또 바로 해방과 독립이 됐습니다만 나라가 힘이 없었고 또 공산 침략을 받아 정말 어려웠습니다. 우리 동포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타지에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가가 여러분 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박남주 전 한국 원폭 피해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세요. 그 참 윤 대통령이 이분을 이렇게 악수를 하니까 이분이 그 손을, 윤 대통령 손을 이제 이렇게 볼에 갖다 대시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왜 우리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여기를 찾지 않았을까? 그 아시겠지만 당시에 히로시마에 인구가 한 33만 명 되는데요. 네. 그때 원폭 피해가 직접적인 피해가 14만 명이 바로 사망을 했고 이 사망자 중에서 2만 명이 우리나라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때 뭐 돈 벌고 뭐 강제징용 당하고 해서 히로시마에 많이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사망하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때 이제 장훈 그 야구 선수 그 가족도 다 여기가 살았는데 그날 마침 그 누나들하고 이쪽은 이쪽 그 원폭이 떨어지는 데 있었고 본인하고 어머니는 그 산 넘어서 원폭이 그 영향이 이제 그때 막아줬던 데 있었고 그래서 본인들은 이제 이 생명을 구했는데 가족들은 많이 희생을 했는데 근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이분들을 한번 찾아뵙지도 않고 또 위령비에 거기 이제 위령비가 이게 그 언제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일본하고 우리 국교 정상화 했잖아요. 네네. 그때 솔직히 강제징용 문제는 해결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아마 원폭 피해자 문제는 워낙 진행형이었잖아요. 네. 또 이게 잠재적인 피해자들도 많거든요.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부상자도 네. 많잖아요. 네. 따라서 이제 그때 우리가 원폭 피해에 대해서는 합의서에 없어요. 합의서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 좀 일본에 거주하다 보니까 네. 우리 관심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 좌파 정권이든 반대해야 돼요. 네. 우리 비판해야 됩니다. 네. 특히 저녁에 그 좌파 정권 있잖아요. 네. 이 자들에게 틈만 하면 죽창과 들고 강제징용 막 지금까지 이게 그때 해결된 것까지 막 날뛰잖아. 그렇죠. 근데 왜 좌파들은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겁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더 위선적이다. 이미 그때 우리 합의서에 해결된 강제징용은 이렇게 대법 판결 났다고 날뛰는데 왜 이렇게 원폭 피해자들 오늘 이게 윤 대통령도 말씀했잖아요. 네. 이분들에게 자이든 타이든 태양살이 하다가 그때 정말 피해를 엄청나게 본 거 아닙니까? 네네. 더 어떻게 보면 피해가 서름이 큰 거죠. 저는 이제까지 우리 국가가 원폭 피해자들에 대해서 정말 이게 소홀했구나. 지금 이게 제 고향이 합천이에요. 네. 합천이 원폭 피해자 센터 있잖아. 네. 그 건물이 많아요. 아, 시설이 그게 많이 있어요? 합천이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무심했는가? 네. 국가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우리나라에 있던 외국에 있던 우리 국민 동포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 우리 보수 정권도 좀 반성해야 됩니다. 소홀한 거는. 그렇죠. 이걸 이게 윤 대통령은 이번에 만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또 이게 그 대책도 좀 상의하고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당당한 외교. 왜 윤 대통령은 어차피 이게 일본하고도 당당하게 하니까 할 말. 또 당당하게 요구해도 일본도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 좌파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어떤 이게 그 윤 대통령이 대일 외교 성과가 이제 하나하나 놓으면서 자신감 있으니까 이 문제까지 해결하겠다. 이래서 만나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이제 핵폭탄이 두 개가 이제 떨어졌습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이 맨하탄 작전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원폭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미 독일과 이탈리아는 사실은 다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이 끝까지 항복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또 소련이 이제 점점 이제 이 홋카이도를 먹으려고 내려오고 있었고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전쟁을 끝내려면 이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원폭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원폭이 워낙 위력이 캐니까 이걸 참 쓸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20억 달러가 들었거든요 개발하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쓰지 않으면 또 미국 여론이 안 좋아지고 20억 달러 들어서 뭐 하고 있었냐라는 게 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원폭 투하를 결정을 하고 이제 이 투하 지점을 이제 이걸 많이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민한 게 여러 몇 가지 이제 원칙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당시에 이제 이 그 지름이 최소한 한 4.8km 정도 되는 그런 주요 도시 목표물이 있어야 되고 또 피해가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특히 또 당시에 그 미국이 공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습 피해가 없는 곳 요거를 이제 타켓을 몇 군데 설정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들어간 곳이 이제 다섯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교토, 미국의 이제 일본의 아주 그 고대 도시죠. 교토, 히로시마, 그 다음에 요코하마, 고쿠라, 그 다음 니가타. 이 다섯 개가 처음에 선정이 됐다가 교토하고 히로시마가 이제 마지막, 히로시마가 한 번도 2차 세계 때 폭격을 당한 적이 없대요. 그거를 당할, 그래서 히로시마는 완전히 첫 번째 픽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교토인데 교토는 당시에 그 스팀슨이, 헨리 스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 제동을 걸었대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신혼여행을 교토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오래된 도시니까 파괴되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공업 지역, 거기 있는 나가사키, 거기가 이제 설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참 이 2차 세계대전에 피해는 없었는데 마지막 그 원폭이 투자됨으로 해서 지금 피해가 컸는데 문제는 사실은 일본이 이거는 일본 당시 집권 그 세력들이 자초한 겁니다. 군부가.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때 아마 히로시마에 육군 대본령이 있었지 않나? 네네. 책에서 본 거로. 네. 그다음에 나가사키는 또 해군이 네, 해군이 본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떨어진 거고. 근데 문제는 윤 대통령이요. 네. 만나면서 이게 그 늦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거예요. 네. 이게 저는 가식이 아니고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늦게 찾아왔다. 78년 만에. 야, 그런데 고통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이걸 사과를 진심으로 했고요. 특히 저는 이 피해자 중에 권양백 고문이 있어요. 네. 원폭 피해. 네. 권양백. 이 고문이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꿈을 꾸는 것 같이 감격을 느낀다. 선배 영령들을 저 세상에서 뵙게 되면 대통령님 오셨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하늘나라에 있는 선배, 저 세상에서 영령들 뵈면, 네. 오늘 이렇게 대통령님이 오셨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바로 대통령의 큰 역할이에요. 대통령의 제일의 역할이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주고, 어루만져주고, 이거 아닙니까? 네네. 저는 윤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큰일 하셨다. 78년 동안 누구도 못한 일을 네. 당당하게 했잖아요. 이래야만 이게 일본하고, 여기 일본의 총리하고요. 네. 이번에 그 위령탑. 네, 내일 가신다고. 예, 방문하잖아요. 네. 네. 이렇게 됨으로써 저는 이제 과거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참, 우리 딴 걸 뭐 했지만 우리 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진심이에요. 가서 이런 것들 하는 걸 보면 참 진심이고 참 이분들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조국이 나를 잊은 건 아닐까?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런 어떤 그 심정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지역구가 히로시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로시마에서 G7 회담이 이제 열렸고, 그런 사정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분들의 어떤 한을 좀 풀어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늦게나마 윤 대통령이 가셔서 참 이분들이 마지막으로 좀 원을 푸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 드리면,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요 셋이 이런데 이재명이나 민주당 이놈들 있잖아요. 네. 모여가지고 또 뭐
오염수, 후쿠시마 또 뭐냐 하더라고요. 뭐 방출벽에 반대 어떻고 저쪽 하면서 이게 그 지금 집회 또 난장판 네. 될 겁니다. 네. 정말 이게 저는 심각한 게 국민 선동이에요. 국민 선동. 제가요 눈에 저 방송 와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광우병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사드처럼 접근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이게 과학과 팩트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죠. 광우병 때 누가 내가 뚫리고 내 숭숭 못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사드에 몸이 타버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괴담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광우병 때 소고기 단골집에 가니까 쓸렁한 쟤밖에 없어. 제가 매일 가줬더니 그분이 광우병 이제 잊혀지고 나서 방이 없을 때 제가 가면 룸 하나 예약해 줍니다. 야, 그분이. 그다음에 성주에 싸들 때 제가 참외를 엄청나게 먹었어요. 저는 그다음에 지금 뭐 사기도 힘들어요. 예, 비싸서. 후쿠시마 할 때 제가 일본 가가지고 해산물 엄청 먹고 왔습니다. 네. 뭐 제가 물을 1리터 마시라면 뭐 미국 그 교수처럼 우리 영국에 네. 물은 좀 찝찝할지 모르지만 소리되면 마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기구나 여러 나라들이 과학적으로 네. 이미 우리도 시찰 다니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과학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지금 여기 이재명과 민주당이 광화문에서 또 엄청난 선동질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우리 광우병 때 한번 쏘았잖아. 네. 두 번 쏘으면 국민이 바보입니다. 한번 쏘으면 쏘긴 놈이 나쁜 놈이야. 두 번 쏘으면 우리 국민이 바보예요. 네. 이제 이재명 민주당 일당이 거짓말에 쏘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참외 안 먹겠죠. 전자파 튀겼다고. 또 저 청산가리 먹는다는 분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선동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 인식이라는 게. 아니 이 우리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저 미국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우리가 좀 과학적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SJ님께서 윤 대통령님이 김태우 구청장 사면해 주세요라고 하셨고요. 미니 언니님께서 첫 인사드립니다. 실시간은 처음이에요. 어벤져스 나라 구하신 1등 공신분들 서변 칼칼한 목소리가 좋아요. 오 칼칼한 목소리가 좋다고 하셨네요. 갈매기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